이 배틀에서 새로운 본인의 것을 갖고 나왔다는 것 자체로 짜임새 있게 준비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풍류대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음 무대는 훨씬 더 가슴을 때리는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것 자체가 숨이 막 차니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저는 이 도전이 이 풍류대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하긴 우리가 안무가 있었던 무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눈물이 좀 마르질 않고 있는데 왜요? 왜요? 춤추면서 노래를 처음 해봐서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어제까지도 리허설에 엄청난 연습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4시간이 모자라 처음 하신 거 치고는 정말 늘 그렇고 노시는 줄 알았어요. 노래방에서 3시간씩 네. 심지어 한번 네. 누웠다 일어났거든요. 누웠다 일어났죠. 맞아요. 누웠다 일어나서 노래해 보세요. 정말 누웠다 일어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시간이 너무나 계속 누워 있고 싶거든요. 그럴 나인가요? 계속 누워 있고 싶어요. 우영 씨 아직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아까 이렇게 스카프가 미리 먼저 이렇게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 잔실수가 있으면은 그냥 그 무대가 기분이 망치고 멘탈이 깨지는데 끝까지 저는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게 약간 국악인의 깡 아닐까 싶은데 저는 지금 국악이랑 탱고랑 우리나라 케이팝을 섞었는데 그렇죠. 본인이 좀 어색해하는 구석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알아채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스카프도 그렇고 근데 끝까지 내가 준비한 걸 해내는 모습이 되게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